지부 방문 상담 시 고객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 2편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김종철 심사입니다. 오늘은 지부 방문 상담 시 고객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 2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질문은 금융회사가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였습니다. 상담 중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는 조정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총채무액 합계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고객분들께서 아 그럼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아예 동의가 안 나면 신용회복이 불가능한 거냐 라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최초로 심사를 진행할 때 금융회사 과반 이상의 동의가 안 나더라도 채무조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BC라는 금융기관의 채무가 있고 A금융기관 채무의 비율이 50%가 넘고 A기관이 동의를 안 한 경우에 A라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조정해서 제외하고 다시 BC금융기관의 채무만을 가지고 동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심의 과정을 거쳐 BC금융기관의 채무만 최종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A기관의 채무는 A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드문 경우지만 최초 부동의로 인하여 재심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동의가 안 나서 조정받을 수 있는 채무가 한 가지도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개인회생 및 파산 상담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면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때 가장 궁금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고객분들께서는 제가 아는 분은 90% 감면받아서 되게 조금만 내던데 저도 90%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물어보실 때 저는 지금은 알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순히 연체가 오래되었거나 기초수급자 등 본인이 사회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더라도 실제로는 감면을 많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질문에서도 소개드렸듯이 만약 최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채권기관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감면율이 하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기초수급자분이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고 채권이 상각된 경우 최대 80에서 90%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적용일 뿐이지 채권기관 과반이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면율이 하향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 시에는 예상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감면 예상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사회취약계층 여부, 채권의 상각 여부, 채무 과중도, 구상채권 여부, 그리고 연체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위의 변수들 때문에 고객분들 사이에서 감면율이 상이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채권금융기관의 동의 여부, 채권의 상각 여부, 사회취약계층 여부, 채무 과중도 여부 등에 따라서 감면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시점에는 감면을 예상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용회복은 언제 되나요?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신용회복은 언제 되나요? 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하신 제도나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 후 연체정보가 즉시 해제되며 신용정보조회표상에 신용회복 신청에 따른 공공기록 정보가 등재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신 분들에 비해서 신용회복 속도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반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 후에 즉시 연체정보가 해제가 되지 않으며 확정되고 나서 연체정보가 해제가 되지만 2년간 공공기록 정보가 등재됩니다. 따라서 위 두 제도에 비하면 신용회복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라고 할지라도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휴대폰이나 공과금 요금 등을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하신다면 비록 채무조정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신용회복이 되셔서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등이 향후 가능할 수 있습니다.